자, 그 현명한 투자가 되는 좋은 책도 있고요. 또 뛰어난 분들의 말씀을 또 잘 귀담아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아까도 잠깐 저희가 뉴스에서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어제 그 MSCI 리밸런싱 하면서 예. 2조 4천억인가 예.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는 거. 예. 그러니까 2조 4천억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우리 비중을 줄이느라고 팔았다고 쳐요. 예. 그러면 오늘 내일 더 이렇게 바로 회복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루 만에 다시 들어오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의 돈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른데 네. 어제 나온 것은 MSCI의 리밸런싱이다. 네. 0.3%포인트 정도 한국 걸 줄여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아마도 중국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발표는 어떤 것인지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돈들이 리밸런싱에 의해서 월말이나 분기말이나 연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주신 부분이 그럼 추가적으로 오늘 더 나오느냐 아니면 끝나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냐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2조 5천, 뭐 3조를 팔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당일날 3조를 딱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다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선물옵션 동시만기나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네. 보통인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있을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거의 대부분은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럼 오늘 순매수이냐 순매도이냐는 그 나머지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규모보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고 있었던 자금은 분명히 또 한쪽으로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그 부분하고 상세하면서 어느 쪽이 더 크냐의 차이인 것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 물량은 일회성으로 어제 뭐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제 상당수는 나왔고 예. 오늘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 양은 크지 않을 그거는 것이다. 예, 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금액하고 또 신규로 매수로 원래 액티브형 들어오는 자금들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자금하고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샀다 팔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제 내가 우리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예. 어제 사실 예고된 거잖아요. 2조 이렇게 팔릴 것 같다. 그렇죠. 이때 그러면 잘 사는 거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근데 그때 사는 그 폭이 네. 어제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1.6%인데 그동안에 올라온 폭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고 특히 종목별로 봐서는 예를 들어 네. 삼성전자를 비교를 해보면 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어제 집중 매도가 있어서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한 2% 하락했는데 사야 되느냐 이건 좀 애매하죠. 사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말도 안 되게 비교적 큰 폭으로 그냥 10% 15%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많이 네네네. 있었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에 사는 것은 초유 체리피킹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뭐 그 전체적으로 그동안 올라온 것도 있는데 한 1, 2% 정도 하락한 부분에서 내가 이게 이벤트로 내가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에 팔아야겠다. 이건 조금 폭이 너무 작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잔머리 굴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미국 시장부터 한번 좀 그 얘기는 그만큼 그 네. 매수세가 탄탄했다라는 네. 뜻이죠. 네. 반대로 네. 네. 매수세가 있었고 네. 예를 들면 장이 취약하면 네. 이 돈 나오고 외국인들이 네. 던져도 쭉 빠져버리는데 네, 네 맞습니다. 아, 저 어떻게 좀 싸게 사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네. 던져도 많이 안 빠지는 거지. 어제 매수세가 상당히 있었던 거죠. 어제 그쵸? 개인들이 2조 1천억을 순매수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아래에 매수세가 받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럴 줄 알고 미리 좀 팔아놓은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계속 개인은 순매도였잖아요. 요즘에 개인들을 보면은 네. 거의 개인들이 이기는 게임을 계속 그러니까요. 하고 있어요. 시장만 보면은 패를 다 아니까. 네, 전체적으로 대충.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냥 빠졌을 네. 때 개인들 들어가서 또 올라오면 팔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개인들이 항상 시장을 잘 읽고 이기는 게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목 하나하나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죠. 다른 이제 각도이겠지만 네. 전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외국인인가 봐요. 개인한테 매일 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현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네. 유리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네. 외국인 저 개별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야 지수 조정하고 나 무슨 관련이 난 이 주식 사고 싶어. 근데 못 사죠. 팔을 하니까 좀 이렇게 되잖아.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조정했으니까. 네. 근데 개인들은 그냥 사는 그렇죠.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유리할 수 있는 장점이다라고 하는 많은 이제 서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니저들은 악재가 와놨는데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책에 따라 전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판단에서 체리피킹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들고 갈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유연하다라는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또 한편으로 또 장점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 대단한 11월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 지수를 전 세계 주요 시장이 다 내는 시장이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시간도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나스닥이 약보합이었고 다우가 0.91% 하락, S&P 500이 0.46%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월 1일이지 않습니까? 11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스닥이 약 12%, 다우도 약 12%, S&P 500이 11% 정도 상승하는 그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고 모두 다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11월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12월에 더 오를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산타랠리가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단기 급등했는데 착실한 매물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좀 조정을 보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미래의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차실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겠다란다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은 뭐냐면 주식을 다 팔고 뒤로 빠지자는 게 아니고 어떤 주식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 빠질 종목, 지수와 관련된 종목에서는 좀 피하고 네. 실적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종목별로 따로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종목 위주로 시장을 좀 대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빠지면서 에너지 쪽하고 금융 쪽이 좀 빠졌는데 에너지는 비교적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가와 연관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엑슨모빌이 네. 보통 유가 전망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가 전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예, 네. 2025년도에 50불에서 55불 정도까지가 뿐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제한적이다 상승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시장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원래 잘 안 하는 기업인데 유가 전망을 했는데요. 이렇게 높게 보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네. 뭐냐면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수요가 오일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이걸 우리 다 아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 시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V자 반등을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준에서도 그렇고 이런 또 대기업의 유가를 전망하는 기업의 주체에서도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것보다 이 기간이 많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엑슨모빌에서 이런 전망은 우리가 시황을 보고 섹터에서 투자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치주가 상승을 할 때 화학주도 가치주고 정유주도 가치주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어떤 걸 판단하고 봤을 때는 정유주보다는 화학주가 더 낫다. 네,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하튼 간에 어제 뭐 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주식들이 어제 조정을 보였는데 뭐 충분히 조정 보일 만한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11월에 상승한 이유는 다 아실 것이고 상승 탄력은 지속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매물이 나와도 그런데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착실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고요. 그래서 봉쇄령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냥 알아보지 않고 올랐거든요. 그런데 네. 어떤 지표에서 이것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오면 아 이거 좀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주에 미국에서 고용보고서,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 고용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이 고용지표가 봉쇄령에 의해서 급격히 나빠지는 예상보다 나빠지는 상황이 되면 아 이거 생각보다
이거 더블리드 갈 수도 있겠다. 고용지표 안 좋다. 이렇게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유동성 이런 거 우리 다 아는 얘기고 뭘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냐면요. 12월에 다다음 주 2주 후에 있을 12월 FOMC 회의를 기대를 합니다.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미리 연준에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아마도 지금 현재 1200억 달러를 지금 돈을 뿌리고 있는데 네. 이거를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장기금리나 단기금리의 그 뭐 변화를 좀 주어서 시장에 뭔가 좀 안정감을 줄 것이다라는 것들을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이 시장의 바탕에 있어서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매물이 나와 상시는 매물에서 탄탄하게 움직이고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조정이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생각이고 그 과정 속에서 종목 위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네. 전체적인 시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2월 FOMC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네. 며칠쯤입니까? 그게 12월 FOMC? 12월 15일인가요? 15일쯤. 갑자기 물어보십니까? 네. 아, 12월 중순쯤에 네. 있을 FOMC. 네. 여기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얼마나 네. 좋게 해주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 네. 그리고요? 내년도에 얘기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 전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제 우리 시장을 지금 우리나라 주투자 주식을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우리 시장 잠깐 아까 언급을 했지만 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요. 어제 외국인들이 막판에 1조를 확 던져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2조 4천억을 팔았고 그래서 1.6%나 하락을 했는데 네. 이게 일시적일 거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팔 거냐 이제 이 고민을 하시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일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MSCI 뭐 비중 조정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든 간에 자산의 리밸런싱이 우리는 지금 MSCI가 뭐 한국과 중국과 뭐 인도와 대만의 리밸런싱 때문에 이렇다고 하지만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주식시장이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채권이나 대체자산이나 이런 전체적인 자산의 리밸런싱이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주식이 매물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우리는 미국 우리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이건 이미 우리가 예고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105원까지 왔어요. 고점으로부터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서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이번에 11월에 20% 올랐습니다. 그럼 이만큼 수익이 났죠. 반대로 환율의 입장에서 보면 환율 떨어진 것도 약 18%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또 이익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이익을 냈어요. 그러니 차익실현 매물 욕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1,105원까지 왔는데 1,105원 아래로 더 많이 떨어질 거야. 12월에 1,100원 아래로 떨어질 거고 내년 1월 되면 1,000원 아래로 떨어질 거야 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서 차익실현 안 해도 난 더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네.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단기 급락이 있었고 그리고 이쪽 시장에서도 수급이 있고 차트가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서는 좀 멈춤 현상이 나타나든지 환율에서 아니면 예 되돌림이 나타나는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강세가 되기보다는 좀 위로 약세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3차 유행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예, 이렇게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환율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면서 눌릴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12월에.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장은 모더나가 엄청 올랐군요. 모더나가 한 그렇죠. 모더나가 이제 그 중증에는 100% 효과가 있다. 이 백신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크리스마스 전에 주사 맞는다. 네. 네. 야, 25% 뭐 이렇게 넘게 오른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보니까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모더나도 아마 우리 저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지 않게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대단한 주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뭐 거의 600불 가까이 또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600불 거의 찍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채팅창에 계신 분들 진짜 수익 많이 내셨네요. 네. 많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신흥시장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신흥시장 ETF로 자금이 유입됐는데 저는 이게 더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환율로 베팅한 단기 거래자들은 추가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에 들어오는 자금은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진 것은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블랙록의 마이크 바일 전략이라는 전략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를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주식은 경기 순환주에서는 선별해라.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미국의 중소형주를 확대해라. 그리고 신흥시장에 확대하고 일본 제외 아시아 시장을 확대해라 이렇게 일본 제외? 예, 일본 제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들인데요. 외국인들의 신흥국 자금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돼야지 좋냐면 일단 경기 성장률이 상승하고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약화되거나 달러 약세 구간에서 그렇게 들어오죠. 그동안에 이런 구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에서 보고서에서 제가 보면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불러드리고 싶은 건데요. 미국에 상장된 신흥국 ETF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2가 있는데 그 중에 MSCI를 추종하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 좀 드리면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EEM이라고 티커가 돼 있는 iShares Emerging Market ETF가 있고요. 그리고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 이건 IEMG 티커거든요. 이들의 비중이 이들이 지금 지난 1개월 동안 수익률이 10% 이상씩 되고 있는데요. 네.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은 중국이 37.2%, 한국이 12%, 대만 12%, 인도 7% 이 정도의 비중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한국하고 대만이 같아요? 예, 예. 이게 지금 IEMG도 대만이 13.3%, 한국이 13.1%, 대만이 약간 높죠. 한국하고 대만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중국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만이랑 우리랑 경제 규모가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시가총액도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 사실은 대만이 그렇게 가볍게 더 신고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좋죠. 이 이면에 외국인들의 수급에는 이런 이면이 있다는 걸 제가 소개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의미 있는 최근에 들어오는 자금의 의미 있는 것은 한국에 약 2.8억 달러 들어오고 중국 본토 시장에 3.1억 달러 들어왔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차트를 보니 네. 올해 3월서부터 이 ETF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한 $150 정도 이게 매도를 했더라고요. 150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금이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11월 중순부터 들어왔습니다. 11월 중순? 예, 11월 중순부터. 보름 전에? 예.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이머징 마켓의 ETF의 자금이 들어오는 게 올해 내내 계속 유출만 되고 빠지고 있다가 우리 시장이 올라와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1월 중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금이 잠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빠지냐기 보다는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여기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당분간 유입될 전망이 상당히 높다. 이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리밸런싱 때문에 아니면은 뭐 비중 조절 때문에 뭐 이런 어떻든 간에 같은 얘기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석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다른 자금들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그렇게 나쁘지 보지 않고 위쪽으로 계속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은 여러분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시죠? 지금 셀트리온이 우리 시장에서 확실한 이벤트이고 또 어쩌면 지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셀트리온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지난 11월 동안 셀트리온이 44%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7%. 11월에만요. 네. 셀트리온 제약이 77%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셀트리온이 이번에 오르는 것이 상당히 이벤트적 요소가 많습니다. 네. 지난 2017년도에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상장한다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전 상장. 예, 이전 상장이요.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 셀트리온 서정주 회장이 방송에까지 나와서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벌인다고 막 이럴 때였어요.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대규모 쇼커버링이 일어날 거라는 게 인지되었고 여의도의 큰 손들이 이 셀트리온 사서 쇼커버링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거의 두 배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형성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비슷한 이벤트가 셀트리온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첫 번째, 간다며?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가 12월 조건부 허가 신청이 된다라는 게 호재이고요. 네. 두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제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가을에 서정진 회장께서 2021년도에 셀트리온의 3사를 합병한다라는 예, 예정한다. 합병하려면은 네. 시장을 통합해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게 지금 예정을 지금 예. 미리 예고를 했어요. 지금 셀트리온은 코스피 시가총액 6위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고 셀트리온 제약이 2위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3사가 지금. 그만큼 시장을 이끌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셀트리온 그렇게 커요? 요거 세 회사 합병 시가총액은 저 코스피에서 몇이나 될까요? 한 3, 4위 하겠는데? 제가 지금 세보진 못했는데 뭐 하여튼 2, 3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이 그렇게 큰 회사예요? 셀트리온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아니 그러니까 큰 회사인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위 하이닉스나 뭐 LG화학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오시밀러 세계 1위잖아요. 셀트리온이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위죠. 아, 네. 1, 2위 차. 네. 지금 바이오시밀러 말씀하셔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번에 셀트리온에는 호재가 또 하나 엮여 있는 게 뭐냐면 네.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오바마 헬스케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네. 오바마 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낮은 약가를 위한 복지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제약회사들한테는 악재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가격 약가가 낮지 약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디가 수혜냐면 바이오시밀러가 수혜입니다. 그 당시에도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좋았어요. 수혜였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엮이면서 셀트리온 이 삼형제들이 삼형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벤트적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의 이 주주들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 어마어마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엄청 돈을 버셨을 것 같아요. 많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그게 진짜 갓난 신고라고 하잖아요. 갓난 신고. 네. 셀트리온 주주들이 네. 돈을 그냥 뭐 순조롭게 번 게 아니라니까. 사기다 무슨 맞아요. 공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와, 내가 그 사실 난 심정적으로 네. 이해는 가. 네. 처음에 네.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래서 네. 저는 합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제조를 셀트리온이 하고 네. 유통 판매를 헬스케어랑 제약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쌓아두고 해외 창고에다 쌓아두고 실제로 어디에 있다 막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때요. 쌓아두고 매출만 그 이 재무제표에 매출만 늘린 건 우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합병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셀트리온을 좀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고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게 셀트리온을 뭐 이렇게 마냥 한쪽으로 좋게 본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의 이 삼형제들의 시가총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들의 이벤트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시장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시장의 하락을 할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에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이 강세였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 제약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의 이벤트가 끝나거나 우리 많이 봤죠. 애플도 봤고 테슬라도 봤지 않습니까?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까지 오르다가 이벤트 끝나면 좀 다시 조정을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시장이 전체적인 지수를 보는 우리의 관점에 보다도 수급에 의해서 약간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한 70몇 조쯤 되는 모양이에요. 한 70몇 조? 네. 셀트리온이 40조가 좀 넘었죠. 요즘에 더 올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댓글 보니까 엄청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깊은 한숨을 네? 돌이키시시고. 아니, 왜냐면 네.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 3년 됐나? 네. 서정진 회장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서베이를 했더니 그 서정진 회장이 그 셀트리온을 창업해가지고 뭐 돈이 많이 모자랐겠지. 네. 누가 돈 뭐 줬겠어요. 그래가지고 명동 사채 시장에서 사채를 끌어다 썼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니까 신체 포기각서를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네. 그때 신체 각 장기를 다 써가지고 더 쓸 장기가 없어가지고 아. 그 진짜 우픈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게 네.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로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그거를
어쨌든 그 극복을 해냈고 고비고비를 이제 넘겼다는 싱가포르의 테마색이 들어오면서 정말 시사회생에서 오늘의 셀트리온이 됐습니다. 싱가포르 네. 국부펀드 테마색에서 예. 그래서 나는 뭐 저는 뭐 저 셀트리온 같은 유에 저 아까 신라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 바이오에 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셀트리온이 계속 나와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많이 우리 얘기를 해주고 네네.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하다가 실패하는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그런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투자 팁? 네, 뭐 척후병 매수를 좀 활용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네. 아니, 후레, 아, 저건, 저거나. 그, 우리 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네. 증권사 직원이 얘기하면은 뭐 맨날 매수만 하라 그런다. 증권사 직원에서 리포트 보고서 나오면은 그날이 고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해가 있고요. 그걸 활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시겠냐. 이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고서나 아니면은 많은 전문가나 여러분들이 뭐 우리 이 TV, 3프로 TV도 보고 이럴 때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언이나 보고서는 매수의 기초 자료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관심 종목, 내가 매수할 종목의 투자 풀의 기초 자료지 매수의 기초 자료가 아닙니다. 아. 그 투자 풀을 넣어놓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지 않은 거 그냥 호의로 네. 그냥 정말 뭐랄까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매수의 기초 자료로 만들어서 투자 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실제로 매수하는 것은 그 이게 주도 섹터인지 그리고 수급이 어떤지 차트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께 전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매수의 기초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기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외부에서 듣는 자료는 내 투자 풀의 기초 자료로 쓰고 실제로 매수의 판단의 기초 자료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근데 내가 이게 자신이 없어. 그럼 제가 저는 척후병 매수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척후병만 보내는 겁니다. 한두 주씩만 네, 하라는 거죠? 뭐 한 주는 할 수 있겠지만 네. 내가 천만 원씩 살 거면 백만 원씩만 보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별 문제가 없어. 괜찮아. 우리가 돌진해도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나머지를 하는 거죠. 이 척후병 매수를 계속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내가 종목도 더 공부하게 되고 또 조심스럽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실패할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만 원만 샀더니 걔가 막 50% 올라요. 그래서 나머지 900을 또 갔죠? 예. 제자리 볼게. 제자리만 돼도 다행입니다. 아, 그 말씀 되게 중요해서 시간이 지나갔지만 말씀 드려보면 100만 원치만 샀어요. 네. 그러면 떠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되게 아쉬워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위험의 헤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50% 50만 원만 번 걸로 만족하고 또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예, 뭐 벌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빠지면 더 사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척후병 투자 그리고 여러분이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걸 읽을 때도 그거는 내 투자의 풀에 넣어둘 네, 그냥 기초 자료이지 이 말에 따라서 사고 팔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자신의 철학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